fx가 탄젠트 x예요. 이렇게 세 조건을 만족할 때 그때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하라는 문제. 조금 복잡해. 자, 일단은 쓸 수 있는 게 뭐야?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감마는 0이다 하나 나왔고, 얘는 미분하면은 시컨트 제곱 x가 되는 거잖아. 얘가 미분한 거는. 그럼 여기에다가 알파를 넣었는데 얘는 뭐야? 시컨트 제곱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니까 얘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알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베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감마는 9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탄젠트 제곱 알파, 탄젠트 제곱 베타, 탄젠트 제곱 감마는 6이라는 거 나왔어. 6이고 합은 0이고 그 다음 마지막은 두 번 미분하면 시컨트 미분, 제곱 미분, 2 시컨트 x 시컨트 미분하면 자체 미분 시컨트 x 탄젠트 x. 따라서 얘는 2 시컨트 제곱 x 탄젠트 x니 얘는 뭐야? 시컨트 제곱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가 되니까 여기 탄젠트 x 곱하면 2 갈로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3제곱 x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다시 적으면 2 탄젠트 알파 탄젠트 3제곱 알파고 2는 계속 묶어내자고. 그러면 탄젠트 베타 탄젠트 3제곱 베타 탄젠트 감마 탄젠트 3제곱 감마가 또 얼마냐? 0이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감마가 합이 0이니까요. 3제곱의 합도 0이네요. 그래서 탄젠트 3제곱 알파 탄젠트 3제곱 베타 더하기 탄젠트 3제곱 감마는 0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얘하고 얘를 이용하여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를 잘 보면은 얘가 근과 계수한 게 느낌이 들지 않아요? 세근의 합, 세근의 세제곱의 합, 세근끼리 제곱해서 합한 거.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돼? 3차 방정식 만들고 싶은 마음이 그냥 들지. 만들어. 여기에서 보면은 얘는 0이죠. 요거 제곱. 빼기 2, 탄젠트 알파, 쓰려고 해. 좀 너무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얘를 우린 PQR로 둘까? P Q R로 두면 자 여기 저까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이고요. 얘는 P 더하기 Q 더하기 R의 제곱 마이너스 2의 PQ QR RP잖아. 근데 얘가 0이기 때문에 PQ, QR, RP는 뭐야? 0이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 또 알 수 있는 게 이게 뭐야? 우리는 세제곱 공식에서 얘 다 더한 게 0이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3ABC란 거야. 아마 수상에서 많이 했지 않냐? 근데 그러니까 PQR이 곱이 0이란 걸 확인했어요. 자, 그 다음 우리는 뭐야? 몇 차 방식 만들어? 줄일까? 3차 방식 만들었잖아. T 세제곱 빼기 0T 제곱 빼기 3T 빼기 0은 0. 이거의 세근이 PQR이라고. 따라서 T로 묶어내면 T 제곱 빼기 3은 0. 그럼 T는 0 또는 풀마 루트 3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알파가 4, 4보면 베타가 그냥 감마가 여기 있으니까 얘가 뭐야? 4, 4보면이니까 얘가 음수여야 되잖아. 그래서 탄젠트 알파가
0이고 PQR 이 순서로. 그다음 탄젠트 베타가 탄젠트 알파 0이야.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베타가 0. 탄젠트 감마가 루트 3이죠. 오케이. 그러면 다 됐잖아. 얘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알파. 0, 3분의 파이가 감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는 그냥 3차 방정식 작성하는 문제잖아. 대칭식의 꼴이니까 기본 대칭식으로 찾아서 3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그냥 푸는 문제입니다. 됐죠? 좀 형태는 좀 복잡한 듯한데 잘만 보면은 그냥 수상의 문제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난다.